주문신을 할 때 꼭 삭발을 하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존의 머리가 꽤 있을수록 헤어스타일마다 사실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뉴헤어 되세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두피 문신에 대한 팩트 폭격 해볼게요. 두피 문신 팩트 폭격. 머리를 자르지 않아도 두피 문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두피 문신을 할 때 꼭 삭발을 하고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두피 문신은 정수리 탈모라든가 어디 빈 부위, 흉터라든가 이런 데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민머리 분들한테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머리가 짧을수록 자연스럽게, 기존의 머리가 꽤 있을수록 진하고 촘촘하게 하는 게 좋은데, 헤어스타일마다 사실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병원에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머리를 긴 상태에서도 두피 문신은 할 수가 있다. 두피 문신 팩트 폭격.